최고의 카레에서는 엔진보다는 브레이크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. 이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마음껏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. 말 잘하는 사람도요, 침묵할 때 잘 침묵해야 됩니다. 세 가지 상황에서 침묵하세요. 첫 번째는요,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억지를 부릴 때입니다.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치는 27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해서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원님은요, 오히려 사치는 28이라고 제대로 말한 사람에게 곤장을 때렸답니다. 죄명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죄랍니다. 상대와 가치가 없는 대화는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난처할 때입니다. 남을 비방하거나 이상한 말을 할 때 괜히 반응했다가는 난처해지거든요. 그럴 때는 내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오해를 샀을 때입니다. 그 자리에서 변명하는 것보다는요,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명할 시간은 반드시 주어집니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말을 배우는 건 2년이지만 침묵을 배우는 건 평생이다. 그만큼 침묵이 어렵다는 얘기죠. 말 잘하는 사람이 침묵해야 될 때 세 가지. 상대가 억지 부릴 때, 난처할 때, 그리고 오해 받을 때입니다.